감수 분열. 준비물. 도화지 젤리 8개. 가위. 이쑤시개. 동그란 도화지 위에 4개의 젤리를 2개는 길게, 2개는 짧게 길이가 같도록 잘라 염색체 모형을 만듭니다. 이때 길이가 같은 것은 색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염색체 모형을 하나씩 더 만들고 길이와 색깔이 똑같은 것끼리 이쑤시개로 연결하여 각 염색체 모형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길이가 같은 염색체 쌍끼리 또 다른 이쑤시개로 연결하여 두 개의 염색체 모형을 만들어 도화지 중앙에 한 줄로 정렬합니다. 가운데 이쑤시개를 빼고 길이가 같은 염색체 쌍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도화지의 중앙 부분을 자릅니다. 이쑤시개를 빼고 길이가 같은 염색체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각 도화지의 중앙 부분을 다시 자릅니다. 감수 분열 결과 4개의 생식 색포가 만들어집니다.